주님과 동행하는 승리의 날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주기도문으로 나라 살리기 1000번째 81일째 새벽기도 또 온라인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우리 열왕기상 18장 41절부터 46절까지 우리 함께 합독을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입니다. 41절 구약성경 549페이지 열왕기상 18장 41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의 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편을 바라보라. 저가 올라가 바라보고 고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가로되 일곱 번까지 다시 가라. 일곱 번째 이르러서는 저가 고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 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가로되 올라가 아합에게 고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하여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함에 저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말씀으로 함께 또 은혜 받고 또 우리들이 간절한 믿음의 기도로 연합에서 드리는 이 사랑의 기도가 우리 소망의 하나님께 상달되고 또 응답받는 기적의 역사,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 이제 드디어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영전을 영적인 전투를 벌이는 거예요. 450명 바알 신상 섬기는 그 선지자들, 그 뒤에는 아방 이세벨의 그 이스라엘의 군대들, 막강한 권세를 백을 등에 업고 450명 무리들이 이 꽹가리 치고 막 북을 치고 난리를 번제단을 만들어 놓고 바리어 바리어 외치지만 아침부터 저녁 소제 드릴 때까지 하늘에는요 불씨 하나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바알은 없는 신, 거짓 신이니까 그들은 속고 살았던 우상 숭배했지만 여러분 마귀에게 끌려가는 미혹된 자들이니까. 그런데 그걸 이 엘리야는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큰 비를 내려주시리라. 그 비를 축복의 장마비를 내리기 전에 이 죄악을 건드려 이 죄악의 온상이 되고 근원이 되는 바알 선지 무리들을 450명 다 죽여야 돼.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승리를 주실 것이다. 한번 따라합시다. 엘리야의 제단은 승리의 제단이요 기동답의 제단이요 불이 많은 제단이요 능력의 제단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어제 제가 가서 다민족 연합 기도회 가서 참 거기에 참 준비위원장과 또 이제 목사님들 시작하기 전에 오늘은 성령의 불이 임할 겁니다. 우리가 1000번제 나라 살리기 1000번제를 우리가 7월 19일 우리 주님 세운교회 입당 예배 드리고 시작했습니다. 1년 반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기도하는데 이게 사무엘상으로부터 시작해서 쭉 사무엘상하 열왕기 저는요 계속 진행되는 거예요. 주일날도 계속 진행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어제 80일째 다민족 연합 기도회 저녁에 하는데 여러분 이게 탁 적중이 그날 새벽이 어제 새벽이 뭡니까? 열왕기상 18장 엘리야의 제단 하늘에 불이 떨어지는 바알 선지물이 450명 죄악은 건절시켜버리고 기성 강가에 가서 다 죽여버려요. 죄악이 뿌리 뽑히는 회개의 역사. 그리고 엘리야의 제단인 열두 돌을 쌓았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오라. 이제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요. 열두 돌 하나님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마른 장작나무를 얹었습니다. 사모하는 마음.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느니라. 사모하는 마음. 그리고 송아지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부여잡고 그리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주인인 것과 내가 하나님의 종인 것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돌이키게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알게 하옵소서. 눈물로 울부짖는 엘리야의 기도에 불이 떨어지는 거예요. 성령의 불이 대부흥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축복의 장마비가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다 연결이 돼서 너무 기쁘다고 오늘 불이 임할 겁니다. 여러분 어제 불이 임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를 많이 해주셔서 우리 참 많은 목사님들이 나와서 말씀 전하고 또 기도하고 하는데 우리 마지막 주자가 마지막 불붙는
예, 저녁 소재 드릴 때 다 엘리야가 마지막으로 부르짖는 기도에 불응답하셨던 하나님, 우리 남가주 목사 중창단 찬양할 때요 얼마나 은혜가 충만했는지 몰라요. 예, 참 자랑스러웠습니다. 우리 지휘자는 우리 교회 목사님이시잖아요. 서문웅 목사님 감사드리고, 거기 뭐 많은 목사님들이 찬양 너무 좋았대요. 예, 그리고 마지막 기도에 성령의 불이 가슴이 뜨거웠다, 뭐 그냥 눈물이 났다. 텍사스에서, 시애틀에서, 한국에서 막 연락 오는데 카톡으로 연락이 쫙 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했습니다. 눈물이 다 나더라고요. 우리 새벽재단의 성도들, 현장 예배, 온라인 예배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그 기도가 합쳐서 성령의 역사.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회개와 함께 부흥입니다. 예, 회개만 있는 것이 아니라 회개할 때 하나님이 우리 심령에 기도의 불, 전도의 불, 사랑의 불, 십자가 질 수 있는, 복음 전할 수 있는, 세상 재앙 마귀 권세를 이길 수 있는 대부흥의 역사가 이제 시작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엘리야의 기도는 갈멜산에서 불이 떨어지는, 그리고 악한 그 바알신지 무리들을 척결하고 없애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문제의 근원이 해결됐으니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면서 이제 아방에게 빨리 가소서, 마차 타고 가소서, 큰 비가 임하나요. 아직 하늘이 말짱한 거예요. 하늘이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은 그 마른 하늘에 아직도 비가 쏟아지려고 하는 것은 전혀 보이지 않는데 그냥 비가, 큰 비의 소리를 듣나이다.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마른 하늘에 큰 비의 소리를 듣는 거,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줄 믿고 손바닥만한 구름이 올라와도 막 축복의 장마비가 온 세상을 덮는다. 이것이 믿음. 겨자씨만한 그 조그마한 씨에서 이 씨가 자라가지고 뭐 2미터까지, 3미터까지 자라요. 이 새들이 와서 깃들이는 겨자씨에서 새 울음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것. 여러분, 저는 어제 다민족 연합 기도회에 가서 말씀 전하고 우리 주의 종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눈물도 많이 났어요. 얼마나 귀한 종들이 이 땅에 많이 있는지, 얼마나 간절한 기도의 열정을 갖고 기도하는 교회가, 여러분, 엘리야는 우리밖에 없습니다, 나밖에 없습니다,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7천명을 남겨놓았느니라. 기도하는 주의 종들과 성도들이, 여러분, 그 어려운 때도 많은 성도들이 와서 2층을 가득 메우고 얼마나 뜨겁게 막 방언으로 통성으로 기도하는지, 주의 종들 위해 우리가 1,000번째로 기도하듯이, 예, 여러분,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함께, 우리 교회가요 기도에 불을 붙이는, 대부흥에 불을 붙이는 교회가 돼요. 모든 교회와 함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 50개 주에 4,300개 한인교회가 새벽을 깨우고 이 무너져가는 미국을 살리고,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11월 달에는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하나님 말씀 중심의 믿음의 사람이 대통령으로 세워질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미국이 살아야 우리 고국 대한민국이 사는 거예요. 자, 이제 이 엘리야가 갈멜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일곱 번을 기도하니까 하늘에서부터 축복의 장마비가 쏟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열왕기상 18장 1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내가 비를 사면에 내리리라, 이스라엘 내리리라. 그럼 기다리면 되지. 왜 올라가서 기도를 그렇게 간절히 하고 매달리느냐. 여러분, 하나님은요 비를 내리기 전에 약속했고 예언했지만 하나님의 종 엘리야 기도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기도를 통해서,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하늘에 비가 내린다. 요한계시록 8장 3절에 보면 또 다른 천사가 제단 곁에서 금향로를 가지고 보좌 금단에 드리는데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니라. 여러분, 성도의 기도가 하나님 앞으로 향연처럼, 아름다운 향기처럼 올라갑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미움을 안고 하는 기도, 믿음 없이 하는 기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 죄를 품고 하는 기도, 이거는 악취가 나는 기도예요. 아무래도 하나님 듣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랑을 안고 하는 기도, 회개하며 하는 기도,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엘리야 같은 기도는요 향연과 아름다운 하나님이 험향하는 기도예요. 오늘 우리 1,000번째가 81번째 계속되는 이 기도가 향연의 연기처럼 하나님 앞에 올라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민족 연합 기도의 주의 종들이 기도하는데요, 정말 나는 밑에서 내 순서가 올 때까지 기다리면서 함께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향연의 연기처럼 올라가는 게 눈에 보이더라고요.
얼마나 아름다운 기도들인지, 얼마나 귀한 주의 종들인지. 여러분, 향년이 아름다운 연기입니다. 아름다운 하나님이 맡으실 만한 그것이 성도의 기도라는 거예요. 예수의 보혈의 피, 사랑을 안고 예수의 피를 안고 하는 기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기도, 고국과 민족을 위해서 하루에 세 번씩 기도의 창을 열고 목숨 걸고 기도하는, 사자굴에 던져질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리라는 이 다니엘의 기도, 향년의 연기처럼 올라가는 겁니다. 근데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다니엘의 불을 담아다가 땅에 소듬해 내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이 계시록 8장 3절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천사가 성도들의 기도를 받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단에 하나님 보좌 금단에 드리니까 그 하나님께서 갖다 부으라, 부으니까 내성 음성 번개 지진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막 그냥 땅에 떨어지는 거예요. 땅의 3분의 1이, 수목 3분의 1, 푸른 불 3분의 1이 다 타버리는 이런 하나님의 심판도, 하나님의 기적도, 이 땅의 모든 이벤트 사건도 성도의 기도가 올라가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8장을 보면 그 둘째 천사가 나팔 부니까 불 붙는 큰 산이 바다에 던져지니 바다 3분의 1, 배 3분의 1이 다 깨지고 생명 3분의 1이, 바다의 생명 3분의 1이 죽는 거예요. 이런 사건들이 바로 성도의 기도가 올라가면서 하나님의 심판도, 예언된 심판도, 적그리스도의 나라를 향한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는 것도, 여러분 죽을 병을 고치는 히스기야의 기도도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니까 그 눈물과 그 기도를 하나님 보았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 앞에 눈물을, 눈물의 기도가 얼마나 무거운지 아십니까? 한나의 눈물의 기도가 여러분 그 소원하는 아들을 얻게 하는 거예요. 어거스틴을 위해 기도하는 모니카의 13년의 눈물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어거스틴을 돌이키고 위대한 중세의 성자 세인트 어거스틴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를 위해 기도하세요.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로 목숨을 걸고 자녀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의 기도를 응답하는 순간, 눈물의 기도를 응답하는 순간, 그 정성을 받는 순간 완전히 변화됩니다. 여러분 땅의 사람이 하늘의 사람으로, 육의 사람이 영의 사람으로, 에스더같이, 다윗같이, 요셉같이, 다니엘같이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세워주십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를 안디옥 교회처럼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세워 선교의 항공모함으로 서십니다. 이 남가주 땅을 거룩한 성시바로, 이 LA를 거룩한 땅으로 하나님 만들어, 여러분 얼마나 타락한 도시입니까? 예, 미국 전역의 모든 죄악의 시작은 여기서부터, 캘리포니아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예, 그런데 이 모든 죄악이 건절되어지고 거룩한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캘리포니아 아주사 부흥을 일으켰잖아요. 1906년 이 캘리포니아에서 일어난 거예요. 그 부흥이 사그라들 때쯤 예언을 합니다. 100년 후에 이 전 세계를 뒤흔드는, 미국을 뒤흔드는 대부흥이 일어날 것이다. 늦은 비의 성령의 대부흥. 요엘서 2장 28절 여러분 요엘서가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성령을 부어주는 오순절의 성령의 역사는 맛백입니다. 내가 만민에게 성령을 부어주리라. 오순절은 120명에게 부어준 거예요. 120명이 성령을 받아도 예루살렘이 뒤집어지는데 만민이 성령 받으면 온 세상이 뒤집어지는 겁니다. 내가 만민에게 성령을, 말세에 만민에게 성령을 부어주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영광스러운 미래의 비전과 늦은 비의 성령이 부어지는 그 시대에, 우리가 직전의 시대에 사는 거예요. 대부흥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 예언이 성취되는 대부흥이 일어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에는요, 예언의 성취에는 우리 성도들의 기도, 여러분 우리가 이때 일천번제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중에 다민족 기도, 연합 기도에 불이 붙고 우리의 기도가 계속되면서 남가주가 거룩한 도시가 되고 거룩한 땅이 되고 우리 고국이 거룩한 땅으로, 미국이 거룩한 땅으로 새롭게 변화되는 마지막 선교의 주자의 역사가, 대부흥의 역사가 우리 기도를 통해 일어날 줄로 믿고 확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가진 바 담대한 것은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든 하나님이 들으심이라. 하나님이 들으시는 줄을 안 적, 얻은 줄을 아는 믿음은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사랑을 안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라면 반드시 응답될 줄로 믿는 거예요. 겨자씨에서 새 소리를 듣듯이,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에서 큰 비의 소리를 듣듯이
저는 우리 일천 번제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이 땅을 거룩해 하고 우리 고국과 미국을 살리고 대부흥을 일으키는 놀라운 꿈과 환상을 봅니다. 이 믿음으로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엘리야의 기도가 어떤 기도이길래 그렇게 엄청난 역사를 하니, 엘리야의 기도처럼 우리가 기도해야 축복의 장마비 대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여러분의 심령에, 가정에,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교회, 이 땅에, 고국에 대부흥이 일어나도록 이제부터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첫째, 엘리야의 기도는 간절한 기도예요. 간절한 기도의 축복의 장마비 이스라엘을 살리는 3년 반 기근에서 사막같이 되어버린 그 땅이 옥토로 변하는 대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막같이 황폐한 그 심령에도 여러분 옥토같이 바뀌어지는 대부흥이 심령에, 가정에, 우리 삶의 자리, 우리 교회, 이 땅의 모든 교회에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18장 42절 한번 보세요. 42절 같이 읽어봅니다. 42절 시작.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자, 이거 정말 한번 제가 흉내 내려가다가 허리 끊어질 뻔했습니다. 얼마나 힘든지 집에 가서 해보세요. 무릎을 꿇었어요. 땅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데,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는 뭐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가 길어지면 무릎이 아프죠. 그보다 힘든 것은 두 무릎 사이에 얼굴을 무릎을 벌리고 얼굴을 파묻었어요. 이건 뭐 고개사도 아니고 이게 뭐 어떻게 그렇게 몸이 접힐 수 있습니까? 이것은 엘리야가 어릴 때부터 그런 기도를 습관적으로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는 세상과 차단하는, 두 무릎 사이에 파고 묻고 겸손입니다. 하나님 앞에 겸비하게 낮추는 거예요. 그리고 간절함입니다. 세상과 단절된 기도, 깊은 기도, 하나님만 바라보는 기도, 세상 소리 듣지 아니하는, 그 얼굴을 두 무릎 사이에 파묻고 드리는 기도. 오늘 하나님은 이런 기도를 우리가 원하, 우리에게 원하고 있는 겁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에 보면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성정이 같다는 것은 간절히 기도하고 매달리며 기도하고, 기도 시간이 오래지면 1시간, 2시간 되면 무릎이 아프고 저리고, 똑같아요. 우리와 똑같아요. 근데 우리하고 뭐가 다르냐? 그가 간절히 기도한 적. 예, 간절함입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도 그가 간절히 기도한 적 하늘이 문을 닫아버렸어. 3년 6개월 후에 그가 또 간절히 기도한 적 하늘이 문을 열고 땅 비를 내렸는데 열매가 맺히느니라. 하늘이 열려서요. 여러분,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그 기도,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저는 어제 정말 선포하면서 가슴에 눈물이 나더라고요. 일천 번제 드리며 나라 살리게 할 때 하나님 우리 고국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기시고 미국을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의 감동이 우리 고국 대한민국에 순교자의 흘린 피가 있다, 그 순교자의 흘린 피가 하나님의 보좌를 붙들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눈물이 나든지. 청교도의 신앙이, 그들의 눈물과 그들의 기도가 이 미국 땅을 붙들고 있어요. 우리 고국과 미국이 하나님을 밀어내서요, 진리를 밀어내고 말씀을 밀어내서요, 기독교 100년에 천만 명이 육박했던 한국의 기독교가 여러분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주의 종들의 눈에 눈물이 흐릅니다. 교회가 핍박받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밀어내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순교자의 흘린 피가 하나님의 보좌를 흔들고 있다. 하나님은 우리 고국을 결코 버리지 않는다. 미국을 청교도의 신앙으로 하나님께 부르짖던 그 기도 들으시고 버리지 않는다. 다만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다시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는 기도의 용사들,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종,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이 고국의 대부흥을, 미국의 회복의 역사를 일으켜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 일천번제의 기도의 제목이요, 간절하게 부르짖는 하나님을 향한 호소입니다. 여러분, 간절한 기도 드리십시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할 때 땀방울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처럼, 실제로 의사들은 사람이 너무나 간절하게 매달리면 모세혈관이 터져서 이 땀방울에 피가 섞여 나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상징이 아닙니다. 얼마나 간절하게 우리의 죄를, 저와 여러분의 죄를 짊어지고 우리의 영혼을 끌어안고 십자가 길 가며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피함을 쏟아주시며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 날 구원하시기 위해 그 고통스러운 십자가 팔가벗기우시고 그 부끄러운 십자가, 그 아픈 십자가, 마지막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남김없이 쏟아주면서 다 이루었다 하시기까지 우리를 품에 안고 가신 거예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
예수님의 십자가만 자랑하고 오늘도 십자가만 부여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은혜의 보좌에 나아가는 간절한 기도의 용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거예요. 간절히 기도하시는 분입니다. 그 예수님의 기도를 우리가 담기를 원합니다. 성령은, 예수님 안에 계셨던 성령이 오늘 우리 가운데 저와 여러분 우리 심령에 불같이 성령의 불이 임하면 예수님처럼 간절히 기도하고 예수님처럼 온유하며 예수님처럼 원수를 사랑하며 예수님처럼 죄악과 세상 마귀 권세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절박한 문제를 안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를 드린 히스기야를 생각하세요. 죽을 병이 걸려도 벽을 보면서 하나님, 하나님 이름 부르며 통곡했어요. 하나님이 통곡하는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보았더라. 하나님이 오늘 1000번째 우리가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라도 하나님께서 다 보시고 들으십니다. 1000번째로 현장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여러분의 기도, 온라인의 기도, 그 기도를 힘입어서 여러분 하나님의 종이 제가 말씀을 외칩니다. 여러분, 제가 나팔수가 되고 마지막 파수꾼의 사명을 함께 감당할 수 있는,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살아나고 우리 교회가 마지막 이 시대에 영적인 엘리야처럼 안디옥 교회처럼 예루살렘 교회 같은 대부흥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은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의 가정을 살리고 자녀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고국과 미국을 살리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은 사명자들입니다. 통곡하는 기도, 눈물의 기도, 한나의 기도, 히스기야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가 엘리야의 기도, 인내하는 기도예요. 예. 간절함 다음에 인내입니다. 18장 43절 한번 보겠습니다. 43절 시작. 그 사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편을 바라보라. 저가 올라가 바라보고 구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가로되 일곱 번까지 다시 가라. 여러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일곱 번까지 다시 가라. 여러분, 갈멜산 정상에서요 서쪽을 보면 지중해입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난 다음에 간절히 기도하고 올라가서 한번 그 바다편을 보라. 지중해 뭐 구름이 뜨느냐, 비가 올 징조가 보이느냐. 아무것도 없나이다. 아무것도 없나이다. 여섯 번째까지 아무것도 없어요. 마지막 일곱 번째까지 파고 들어가는 길. 일곱 번째 기도하고 다시 올라가 보라 했더니 거기에 손바닥만한 구름이 떴습니다. 그럼 됐다. 여러분, 마지막 하나님이 징조를 보여줄 때까지, 손바닥만한 구름이 뜰 때까지 불태전의 기도, 물러서지 않는 기도예요. 응답받을 때까지 매달리는, 인내하는 기도. 이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한 시대를 변화시키는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간절한 기도 한 번 두 번 할 수 있어요. 여러분, 1000번째 이 현장 예배, 여러분 일주일 2주일 나오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81번째입니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거 다 보고 계십니다. 온라인 예배 하나님 앞에 목숨 걸고 일어나 하나님 앞에 아침 저녁에 예배 드리는 거 다 보고 계십니다. 최고의 예배는 현장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그 성전에서 하나님께서 드리는 예배를 가장 기뻐한다 그랬어요. 솔로몬이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이 전에서 너희들이 팬데믹, 여러분 온역이 있을 때 전염병이 찬 거라고, 메뚜기가 찬 거라고, 기근이 찬 거라고, 경제 문제가 생겼을 때 이 전에서 기도하면, 이 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내가 들으리라 그랬어요. 내 이름을 걷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아버지 얼굴을, 하늘 아버지 얼굴을 구하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들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땅을 고치리라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성전을 향한 기도, 성전에 달려와 드리는 기도가 얼마나 파워풀한지, 솔로몬의 성전 세우고 하나님 앞에 낙헌식 할 때 하나님이 불로 응답하면서 주셨던 말씀입니다. 성전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오십시오. 여러분, 우리들이 한번 나락에 빠지고 게으르면요 계속 게을러집니다. 하나님 목숨 걸고 하나님 앞에 이 기도의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하는 그런 사람 한 명이 일당백 일당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기쁘게 받으시고 하늘 문을 여시고 여러분 죄를 용서하시고 고치시는 기적의 역사가 이 현장 예배 그리고 온라인 예배, 여러분 성전을 향해 기도를 두 손을 들고 기도하는 여러분의 심령 가정에 놀라운 축복이 임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만 장군이 요단강에 여섯 번에 일곱 번 들어가라. 마지막까지 순종할 때 문둥병이 낫는 거예요. 문둥병 같은, 영적인 문둥병 같은 그 악한 병에 걸려있는 미국과 우리 고국입니다. 미국과 고국이 살아야 다른 나라가 삽니다.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일곱 번까지
불퇴진의 기도, 인내하는 기도, 마침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누가복음 2장에 시몬과 안나가 있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주야에 금식하며 성전을 떠나지 않고 기도로 섬기더니, 이렇게 성경 기록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주야에 금식하며 기도로 섬기더니 마침 그때 여러분 예수님께서 할례할 7일이 되어서 8일째 마리아와 요셉의 품에 안겨가지고 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바로 저 아기다 달려가서 아기를 안고 눈물 흘리며 축복하고 선지자 반열에 딱 한 번 예수님 안고 축복하고 선지자 반열에 올랐던 사람이 안나와 시몬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에 안나와 시몬처럼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내 심장에 더운 피가 식는 날까지 우리의 사명, 기도하면서 우리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우리 주에 있는 사람을 살리면서 만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5장에 수르보니의 여인 보십시오. 죽어가는 귀신 들려가는 자기 딸 어떻게 살렸습니까? 예수님 앞에 나가 부르시죠. 다윗의 자손이요 내 딸 고쳐주소서, 살려주소서, 흉악기 귀신 들렸나이다. 예수님이 한 말씀도 대답 안 해. 제자들이 방해하지, 예수님 저 빨리 보내시지요, 쫓아보내시지요. 온 동네 사람들이 구경하러 나왔습니다. 창피스럽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방해를 이겨냅니다. 예수님이 난 이스라엘 백성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오지 아니했느니라. 저 여인은 나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들어도 여인은 예수님 발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주여 저를 도우소서. 여러분 한 맺힌 눈물의 소리, 물러나지 아니하는 불태진의 기도입니다. 예수님 마지막 비수를 꽂잖아요. 자녀의 상에 줄 떡을 내가 개한테 줄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이 여인이 뭐라 그럽니까? 주여 올소이다, 내가 개가 돼도 좋다는 거예요. 그러나 개는 주인의 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지 않습니까? 좋은 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 주시되 나 같은 개 같은 나에게는 하나님, 당신 하나님, 사랑의 예수님 아닙니까? 부스러기 은혜라도 내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니면 나는 절대 물러나지 않겠습니다. 이 불태진의 믿음을 가진 수로보는 여인을 향해 주님 돌아보시며 이제는 시험이 끝난 거예요. 여인아 내 믿음이 커도다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저는 분명 주님의 눈에 눈물이 거듭했을 거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십자가 지시기 위해,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사랑의 예수님이 그 여인의 가슴과 예수님의 가슴에 불이 붙은 거예요. 죽어가는 귀신 들려가는 그 딸을 살리기 위해 예수님 앞에 온갖 수모를 당하면서도 매달리는, 지금 우리는 어떤 어려움과 핍박 고난이 있어도요 우리 고국이 살고 내 자녀들이 살고 우리 민족이, 우리 제2의 고국인 미국이 살 수 있다면 내가 어떤 어려움도 이겨내리라, 어떤 시험도 이겨내리라, 수로보는 여인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를 찾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통해 하나님 가정을 살리고 자녀를 살리고 여러분 교회를, 우리 이웃을 살리고 우리 고국과 미국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엘리야의 기도는 믿음의 기도였다는 게. 자 44절부터 46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일곱 번째 이르러서는 저가 고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가로되 올라가 아합에게 고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아니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하여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며 저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아멘. 자 여러분 엘리야가 일곱 번을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불태진의 믿음으로 나갔습니다. 자 계속 보냈더니 일곱 번째 사원이 와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보이더니, 이 작은 손바닥만한 구름에서 큰 엄청난 비가 온 이스라엘을 적시는 3년 6개월 동안의 그 기근을 해결하는 부흥, 축복, 은혜의 장마비의 소리를 들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까지 안 가는 거예요 이 아합이. 그래서 빨리 달려가소서, 그리고 마차를, 비가 오면 기송강가가 흘러 범람하니까 못 가는, 건너지 못하니까 빨리 달리소서. 근데 마차가, 쌍두마차가 달리는데 엘리야가 그 앞에서 뜁니다. 세상에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능력이었더라.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다가 지치고 피곤할 때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세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야곱의 집에 간구형을 부어주리라, 세상 죄악, 마귀권세, 육신의 정욕, 우리 약함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요즘 기도가요, 우리 온 성도들, 이종과 우리 자녀들이 성령의 불을 받게 해주옵소서. 하늘의 능력을 받게 해주옵소서. 예수님이
성천하면서 제자들에게 하늘의 능력을 받을 때까지 예루살렘 떠나지 마라 그랬어요. 성령은 능력입니다. 그냥 기도가 아니라 불태전에게도 엘리야 같은 능력을 입고 여러분 마차 앞을 달려갑니다. 달려가도 뛰어가도 곤비하지 않는, 피곤치 않는, 기도해도 복음 전함이 하나님이라도 지치지 않는, 여러분 악한 마귀 사단을 이길 뿐 아니라 내게 아픔을 주었던 그 사람도 원수라도 용서할 수 있는 능력, 예수님의 십자가에 질 수 있는 능력이 겟세마네에서 생기잖아요. 성령의 능력으로 이 능력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하늘을 봐야 합니다. 일곱 번째 사환을 보냈더니 하늘의 징조가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징조를 통해 라디오, TV를 통해서, 신문을 통해 하나님이 징조를 보여주는 겁니다. 아직도 기도하는 수많은 하나님의 종들이 있더라고요. 기도하는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 있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저는 어제 저녁에 큰 위로를 받고 큰 힘을 얻고 왔습니다. 기도하는 수많은 교회들이 이 땅에 있구나. 남가주는 거룩한 땅이 될 것이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 일어날 대부흥, 아주사 부흥 이후로 100년 후에 전 세계를 뛰어드는 대부흥이 일어날 것이다. 이 대부흥의 진원지가 바로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그 자리가 되기를, 여러분의 섬기는 모든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 선포하는 것은 우리 교회뿐 아니라 이 메시지가 모든 말씀을 듣는 한국에 있는 주의 종들과 교회, 이 땅의 모든 주의 종들, 하나님 백성과 교회를 향해 외치기 때문에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의 교회가 성령의 불이 임하는 부흥의 불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손바닥만한 작은 사람, 작은 것을 통해 하나님이 큰 역사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큰 부흥을. 다윗이 작습니다. 그런데 골리앗을 쳐서 이깁니다. 믿음으로 물맷돌로요. 그리고 오병이어 기적이 어린아이 한 끼 식량으로 주님의 손에 올라갔을 때, 믿음으로 바칠 때 일어난 거 아니에요. 베드로가 불황무식한 사람, 그러나 그를 통해 성령의 능력이 임하니까 하나님이 안전병이 일으키고 죽은 사람을 살린 거예요. 다비다야 일어나라, 죽은 자를 살려. 베드로의 그림자라도 덮일까 봐 사람들이 막 병든 자를 데리고 옵니다. 엄청난 능력과 권능이 나타납니다. 한번 설교에 3,000명이 돌아오고, 안전병이 일으키고 5,000명이 돌아오고, 그 다음 제사장 무리들이 돌아온 이 기적의 역사가 바로 불황무시가 보잘것없는 베드로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바칠 때 일어나는 거예요. 무디 국민학교 5학년 중퇴했지만 미국을 뒤흔들어 놓는 대각성 운동의 선두주자였습니다. 여러분 입안 라버처 국민학교도 못 나온 사람이에요. 자기 글씨 겨우, 자기 이름 겨우 쓰는 사람. 그런데 이 사람이 하루에 4시간, 5시간 기도할 때 웨일즈의 대부흥으로 전 세계를 뒤집어 놓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부흥의 끝이 아주사 부흥입니다. 아주사 부흥은 윌리엄 시무어, 흑인입니다. 한쪽 눈이 애꿉니다. 이런 보잘것없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1906년에 아주사, 이 캘리포니아 아주사의 대부흥을 미국과 전 세계를 뒤흔드는 아주사 부흥, 그 다음 날, 그 다음 해 이 1907년에 평양 장대현 부흥으로, 그 부흥으로 한국의 새벽기도 철학이도 기독교 100년에 천만 명이 육박하는 대부흥이 일어난 겁니다. 보잘것없는 우리들이라도 이 시대의 무디처럼, 베드로처럼, 이반 라버처처럼 하나님이 우리와 우리 자녀들을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이 사용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여 성령의 불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새벽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손을 높이 드시고 이제 기도 들어갑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어둡고 암울한 이 땅, 엄난함과 폐역함이 가득 차 있는 이 마지막 시대에 적 그리스도의 등장 직전을 살아갑니다. 예수님의 공중 재림 직전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살아가도록,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며 살아가도록, 그 악한 아방의 시대에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처럼 쓰임 받도록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갈멜산에서 기도하며 간절한 기도, 포기하지 않는 기도, 하나님 앞에 불태전의 기도, 믿음의 기도로 나아갔던 이 엘리야의 기도에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의 불이 임하고 축복의 장마비가 쏟아졌듯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의 장마비, 대부흥을 우리 심령, 가정, 우리 교회, 이 땅에, 우리 고국 땅에 내려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주여 세 번 부르고 동성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여호와를 사랑하는 자들이 여호와의 사랑을 입으며, 여호와를 간절히 찾고 찾는 자 여호와 하나님 만나 주시고,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시느니라. 아버지 하나님, 이 토요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 전심 전력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드립니다. 다민족 연합 기도에 주의 종과 하나님의 백성들, 온라인으로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셨던 성령의 불, 이 땅의 고국 땅에 하나님 미국 땅에 성령의 불 대붕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회개의 불을, 기도의 불, 승리의 불, 능력의 불을 하나님 우리에게 붙여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이 불붙이를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 십자가 주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가셔서 내가 너에게 성령을 보내리라, 능력의 성령을 보내리라 하신 대로 오순절에 임했던 그 성령을, 이 늦은 비의 성령을 다시 한번 이 땅에 보내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요엘서 2장 28절에 기록된 대로 말세에 내가 만민에게 내 영을, 성령을 부어주리라 하신 대로 너희 자녀들은 예언하며 너희 젊을 때는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노인들은 미래의 꿈을 꾸리라. 하나님이여, 이 시간 우리들에게 성령의 불을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이기고 죄악을 이기고 마귀 권세를 이기고 육신의 정욕을 이길 수 있는 기도의 능력을 주옵소서. 아버지, 야곱의 집에 간구형을 부어주리라 말씀한 대로 하나님이 81번째, 1000번째, 나라 살리기 1000번째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엘리야처럼 목숨 걸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종들의 기도 응답하시고 하늘이 닫히기도 하고 하늘이 열리기도 하셨던 축복의 장마비를 부으셨던 하나님, 이 시대에 축복의 장마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성령의 생수가 필요합니다. 성령의 불이 필요합니다. 이 종의 심령에, 우리 자녀들에게, 아버지 우리 가정에, 우리 성도들의 심령에,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우리 성도들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성령의 불을 부어주시고 붙여주시옵소서. 이 불 붓기를 원합니다. 이 남과 주의 성령의 불이 붓기 원합니다. 우리 주님 세운 교회의 불이 붓기 원합니다. 내일도 주일 하나님 말씀 선포될 때 말씀이 불이 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가 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병든 자들이 치유되기 원합니다. 우리 고국 땅을 살려주시옵소서. 오늘도 온라인 예배로 하나님 현장 예배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우리들 심령 심령의 성령의 불이 붙어 그 자리에 아버지 난치병 불치병이 치유받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용옥 선교사님, 23번째 협력 선교사님, 아버지 위한 말기입니다. 주 예수 이름 그 피의 권세로 고쳐주옵소서. 죽은 나사로도 살리셨던 우리 주님이요, 우리 용옥 선교사님 살려주옵소서. 하나님이여, 능력과 권능의 손으로 망하는 정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신동훈 장로님이 여동생입니다. 주의 능력과 권능으로 췌장암 수술에 싸우나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줄 믿사오니 살려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라인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현장 예배드리는 성도들, 영과 혼과 육을 고쳐주시기 원합니다. 환경을 고쳐주시기 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에게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의 방세를 바라리니 너희가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가 찢기리라. 하나님의 시간, 영과 혼과 육을 고치시고 치유하시는 하나님, 불치병을 고치시고 여호와라파 고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온 성도들의 영혼을 새롭게 하며 마음을 새롭게 하며 우리의 육체를 새롭게 하며 회복시키며 이 땅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고국 대한민국 십자가 복음으로 통일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자유민주주의로 통일하기 원합니다. 주의 종들 하나님의 교회 성령의 불이 임하고 대통령부터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게 하여 주시고 마지막 선교의 주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복을 내려주옵소서. 주인 삶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삶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서